네, 이번에는 이어서 명사 절 주어를 볼 거예요. 우리가 전 시간에 바로 전에 명사 구, 이거는 필기가 지워 날라가는데 내가 구 얘기하느라고 절이랑 구 설명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명사 구 주어 그랬는데 내가 이거 요거 좀 적어줄게요 오늘. 요거 앞에 잠깐 드셔서 적어 놓아요. 명사 구 대표적인 거두개 적습니다. 투부정사 그리고 또 누구야? 동명사 다 나왔었죠? 그렇죠? 이 둘이 가장 대표적인 명사 구주어입니다. 동명사 주어하는 것들, 투부정사 주어 되는 것들, 뭐 이런 동명사 주어, 동명사 주어 이렇게 나왔었죠? 오늘은 명사 구가 아니라 명사 절 주어입니다. 명사 절. 뭐 문법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뭐 되게 복잡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나는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 우리 문제만 풀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알아두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딱 얘기를 할게요.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명사절. 난딱세 개만 난 머리가 나빠갖고 여러 개 기억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예, 접속사절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 관계대명사절인데 관계대명사 중에서 딱 하나예요. 예요. What? 요거 하나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나올 때 됐죠? 간접 의문문입니다. 접속사절은요, 접속사절은 이렇게 말은 되게 거창하게 해놨는데 대절이에요, 그냥 대절이에요. 이 책에는 대타고 웨더도 된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 나는 웨더 같은 경우에는 의문사절에 포함된다고 보는 사람이라서 예 대절. 그다음 관계대명사 왓입니다. 대절은 뭐 여러분들 알죠? 한 다음에 조동사 나오면 뭐뭐 해석은 뭐뭐 라는 것. 그 다음 관계대명사 what도 마찬가지죠? 예, 관계대명사 what the thing which로 줄여서 좀 the thing which를 줄여서 사용할 때 쓰는 말이었고요. 얘도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그 다음 간접의문문 여러분들 기억하죠?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의 어순을 지니고 있는 말. 모르면은 여러분들 차라리 이거보다는 베이직편을 보는 게더 좋아요. 이런 것도 잘 모르겠다. 처음 보는 거 얘기 듣는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간접의문문, 의주, 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뭐, 어떻게 해석하죠? 예, 뭐뭐 하는 것. 아예 하는 건 아니다. 잘못했다. 뭐뭐인지. 그치, 이게 맞지. 인자는 뭐니, 이거. 뭐뭐인지라고 해석하는 말이죠. 요렇게. 세 개. 이 의문사에는 여러분들 밑에 나와 있는 who, which, why 등 이런 것도 뭐 when이나 where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의문사가 없는 경우에는 if나 whether를 사용을 하죠. 그렇죠. 얘도 똑같이 뭐뭐라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죠? 뭐뭐인지. 그래서 요렇게까지 합쳐가지고 요 부분을 우리는 아이고, 세팅이 왜 이러냐? 세팅값이 바뀌었다. 색깔도 이상하고. 형광펜 색깔을 좀 바꿀게요. 지금 내가 이거 건들 수가 없어갖고. 형광펜 색깔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요거를 예, 명사절이라고 부릅니다. 내용 보면서 하나씩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나눠봅시다. What exists is not permanent. 그랬네요. What exists? 존재하는 것은 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그렇죠? 존재하는 것은 해석되어 있네요. 존재하는 것은 여기 있는 what은 뭘까요? 예, 바로 관계대명사죠. 그렇죠. 관계대명사. 해서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은 is not permanent. permanent 하지 않습니다. permanent 영구적인, 영속적인이라는 뜻이죠. society is built. 사회는 건설됩니다. 누구에 의해? by humans. 인간들에 의해 건설됩니다. and 그리고 it can be therefore. 그리고 따라서 그것은 이 시간에 쓰는 말은 society겠죠. 그렇죠? 사회는 can be altered. alter 바꾸다라는 뜻이죠. be altered니까 바뀌는 겁니다. by them. 그들에 의해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사회는 인간에 의해 건설되고 그 사회는 그들에 의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한다라는 것은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빈칸 문제였다면 나 같으면은 이 not permanent 이 부분을
뒤따르는 얘기를 가지고 추론하는 것도 여러분들 가능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That. 대수로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 일단은 긴장할 건 이거죠. That 주어동사 나왔어요. 주어동사 나올 겁니다. 이제 이거는 문장 끝난 거 아니란 얘기죠. 얘가 진짜 주어 아니죠. That 뒤에 주어동사 나왔어요. 이렇게 주어가 되겠네요. Adult smoking rate. 성인의 흡연율이 is gradually dropping.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 라는 것. 성인의 흡연율이 gradually,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 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은 is not good news.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For big tobacco companies. 어디에? 큰 담배 회사들에게 말입니다. 이렇게 됐네요. 뭐 어려운 말은 아니었고 여기 관계대명사 한번 나왔죠. 이 that은 접속사죠. 접속사 주어입니다. 관계대명사 주어였고요. 밑에 갑니다. 9번이에요. Whether people remain proud of their original accent or change their speech habit. Whether로 시작했습니다. Whether로 시작했어요. 보통 or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여기 역시나 or가 나왔죠. 뭐뭐 인지 뒤에 not 들어가면은 or 뭐뭐 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을 합니다. Whether people remain proud of their original accent. 사람들이 남아 있을지 어떻게? proud of, 자랑스러워하는 상태로 남아있을지 their original accent, 뭐에 대해 그들의 원래 accent라면 얘기하면 강세라는 뜻이지만 의미상 뭐 억양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의 억양에 자부심을 가지게 될지 아니면 change their speech habit, 그들의 말하는 습관을 바꿀지. 여기 change는 누구랑 병렬일까? remain과 병렬인 것 같죠? 그렇죠.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1번, 얘가 2번입니다. 그리고 5번은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해주면 눈에 보기 예쁘죠. 그렇죠? 그들의 말하기 습관을 고칠지. When, 뭐 했을 때? They leave their native place. 그들이 동사 나왔으니까 끊는 거예요. 이만큼 이제. 그들이 native place를 떠날 때 그들이 자기 자신의 오리지널 액센트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남아있을지 혹은 그들이 말하는 습관을 바꿀지는 is open to 어디어디에 열려있다 debate 어디에 열려있어? to debate 토의에 열려있어 토의에 열려있어? 무슨 말이겠어요? 합쳐봅시다. 토의에 열려있다라는 말은 우리말로 예쁘게 하면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And may 그리고 may differ from 다를 수도 있어요. 요 나름대로 이만큼 이제 주어 이만큼이 끝난 거예요. 이만큼이 주어니까 끝났고 이게 동사 1번이고 또 다른 동사 1번이죠. 그렇죠? 1번 그 다음 얘도 다른 동사 2번이 될 것 같아요. May differ from은 뭐뭐와 다르다죠. differ from individual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individual to individual이니까 개인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지방에 살던 사람이 뭐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랬을 때 이사를 간 새로운 지방의 언어로 그 말투로 바꿀지 혹은 자신의 억양에 되게 자부심을 갖고 그냥 자신의 말을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할지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고 뭐가 더 옳고 그르다라는 말이 없고 개인에 따라 다르다라는 그런 말의 내용인 걸로 보입니다. 10번 들어갈게요. Traders 교역하는 사람들인가 본데요. 예, accept 받아들입니다. 이건 뭐 대절주어 이런 거 아니네. The possibility of loss, possibility 가능성이죠. 뭐에 대한 가능성? 손실 가능성을 받아들입니다. 이 목적어네요. 이만큼 주어, 동사 목적어 끝났죠. 교역을 하는 사람들은요, 손실 가능성을 받아들입니다. As part of the game. as 여기는 as는 직관에 따라서 뭐뭐 로서라고 해석하는 게 좋겠죠. 경기의 일부분으로서 그 상실의 가능성을 받아들입니다. not the end of the game 뭐가 아니라 이 게임의 경기의 끝이 아니라 경기의 일부분으로서 손실이라는 것의 가능성을 받아들입니다. what guide this thinking 이만큼이 이제 관계대명사 what절 주어가 되겠죠. What guided this thinking? 이러한 생각을
guide, 인도하는 것은, 이러한 생각을 끌어내는 것은 is, 바로 뭐냐? a portfolio approach입니다. portfolio, portfolio가 뭐죠? 이게 한국말 참 어렵죠. 나 이거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전에도 잘 안 나와요. 난 되게 어이없는 걸, 난 이제 사전 찾아보고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예. 서류철이라는 뜻이 원래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서류철.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쓰는 포트폴리오는 좀 다른 의미죠? 그렇죠. 내가 뭐 이거저거 막 그 네이버 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뭐 이런 것도 좀 뒤져보고 이러니까 뭔가 자신의 활동을 보여주는 어떤 이런 뜻이 제일 대표적인 것 같아요. 차라리 이렇게 기억합시다, 우리는. 작품집.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 중에, 방법 중에 하나고요. 뜻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자료 수집철. 뭐 이게 딱 이런 것도 좀 있는 느낌이에요. 자료 수집철. 그 다음에 자료 묶음. 뭐 똑같은 말 아닌가 싶지만 자료 묶음. 한글 아직도 되게 못 쓰겠다. 사실 내 노트북으로 강의를 할 때는 이거보다는 좀 그게 좀 나은 편이긴 한데 화면이 커서 집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러네요. 포트폴리오 어프로치입니다. 다시 이러한 생각, 다시 말해 좀 잃어버린다고 해서 그런 것들은 내가 경계해지는 건 아니야. 단지 게임의 일부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이끄는 것은 바로 포트폴리오 어프로치입니다. 뭔가 자료를 목록화해서 접근한다라는 거죠. Win and losses. Wins and losses. 예, 승리와 패배들은 will both happen. 둘 다 발생합니다. But it's the overall portfolio of outcome. 그것은 overall이란 말은 전반적인이죠. 전반적인 outcome, 결과물의 포트폴리오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아, 여기 좋은 거 나왔다. It은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It은 그것은이라고 해석을 하려고 했더니 뒤따르는 얘가 보이네요. 이거 가죠, 진주어죠. 그렇죠. That matters most. 가장 중요한 것은 전반적인 포트폴리오의 그 포트폴리오의 결과물, 결과물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결과물을 묶어놓은 거라는 거죠. 결과물의 어떤 묶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아마 여기 나와 있는 트레이더스는 내 생각에는 아마 스톡 브로커, 스톡 트레이더, 그러니까 증권 투자자나 그 거래자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 사람들은 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게임의 일부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여러 개, 자기가 산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일부는 올라가고 일부는 돈을 따고 일부는 돈을 잃고 했을 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내가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라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결과물의 포트폴리오가 바로 that matters most,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matters라는 말 나왔는데요. matters, 예, 뜻은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예, 동사죠. 명사로 쓰였을 때 matter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동사로 쓰였을 때는 중요하다라고 해석을 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결과물의 전반적인 포트폴리오다. 전반적인 자료 묶음 결과물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포트폴리오란 말이 한국말로 좀 번역하는 게 좀 많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나도 이거 먼저 한번 쭉 한번 읽어보면서 포트폴리오를 뭐라고 해석을 해주지? 라는 생각을 좀 해서 좀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11번 들어갈게요. 11번입니다. Who you will become in the future. 나왔네요. 이 부분 주어죠? 볼까요? 의문사, 주어, 동사. 여러분, 의주동입니다. 간접의문문이죠? 해석 아까 뭐라고 한다고 위에 적었죠? 뭐, 인지라고 해석을 한다고 내가 적어줬었죠. 그죠? 이게 제일 적절한 것 같아요. Who you will become in the future. 네가 당신, 여러분들이 미래에 뭐가 될지는 is depend, 달려있습니다. 나돗 나왔으니까 딱 버돗 나올 것 같은 촉이에요. 나돗 나왔으니까 버돗 있냐? 어디 있냐? 아, 여기 나왔네. 버슨 있는데 오늘 어디 있어? 여기 있죠. 그렇죠. 버돗. 나대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세요. 어디에 달려있는 게 아니야? depend on은 다 알잖아요. 그죠? be dependent upon을 보통 쓰는데 오늘 의미 똑같아요. 어디에 달려있는 게 아니야? The actions or words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달려있어? 어디에 달려있겠어요? 여러분들 생각엔 여러분들 미래 뭐가 될지 다른 사람 말에 달려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But instead on your own principle
and drive. 여러분 자신의 principle, 교육이나 훈련이나 뜻이죠. 여기 나와 있는 drive를 어떻게 써갈지 좀 고민을 했는데 사실 앞에 거 단어창 봤어요. 추진력이라고 해서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딱 좋아 보입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미래에 뭐가 될지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하는지나 뭐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런 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굉장히 단련하고 그리고 스스로 어떤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것들 이런 것들에 달려있습니다. 스탭은 중간에 대신해라는 의미로 쓰였을 뿐이니까 여러분들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장, 의문사, 주어, 동사로 시작하는 의주동의 형태로 만들어냈습니다. 되게 좋은 글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어떤 동기가 되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한번 쫙 조그맣게 적어서 뭐 책상에 붙여놔도 좋고요. 그리고 말이 잠깐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나랑 같이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나는 루틴이라는 게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루틴이라는 게 뭘 만들어낸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냐? 이게 바로 인생을, 삶을 만들어낸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루틴이라는 게 계속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루틴이 반복되면요. 이건 뭘로 이어지느냐? 예, 높은 자존감으로 이어집니다. 자존감으로 이어집니다. 루틴은, 내가 말한 여기서 말하는 루틴은 똑같은 행동들을 맨날 반복적으로 오락하는 게 아니라 어떤 똑같은 긍정적인 행동을 계속해 나가는 것들 이렇게 되는 것들 성취에 조그맣게 하나하나 조그맣게 쌓아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자존감을 높이고 자존감은 승리로 이끌어낸다라고 나는 믿어요. 예, 내 생각이 틀렸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난 이렇게 믿고 삽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긍정적인 루틴 이런 것들 만들었으면 좋겠고 아까 적어놓으라고 했었죠? 그 말 꺼낸 이유가 내 개인적인 어떤 루틴은 좋은 말들은 꼭 적어놓고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하는 게 사실은 내 개인적인 루틴 중에 하나예요. 명언 수집가 느낌 좀 있습니다. 아, 강호동이냐고? 아니, 그건 아니죠. 그 양반은 좀 심한 것 같아. What a person considers to be private. 잠깐 볼까요? 의문사로 시작합니까? 아니면 관계대명사로 하실까요? 관계대명사 what? A person consider. 아, 관계대명사 하신 것 같네요. 개인이 여기는입니다. 동사, consider, 생각해요. 뭐라고? To be private. 뭐라고 여깁니까? 사적으로 여깁니다. 개인이 사적으로 여기는 것은 is that which 그랬어요. that which 또 뭐뭐 이거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that which 이것도 그냥 뭐뭐라는 것. 의미 이거 똑같죠. 와수 봐도 돼요. 개인이 사적이라고 여기는 것은 어떤 겁니까? cannot be searched, 수색될 수도 없고 or seized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seize, seize라는 말 원래는 이렇게 손으로 움켜잡는 게 seize거든요. 그런데 압수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 걸로 나는 보여요. 왜? 앞에 게 search니까. search는 조사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수색하다잖아. 그러니까 이디 붙어있죠. 수색되는 거. 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개인적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거는 갑자기 누가 나타나갖고 야 내 핸드폰 해놔 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죠. 서치도 될 수도 없고 seized 압수될 수도 없어요. without 뭐가 없다면 probable cause probable 개연성이 있는 그럴듯한 적절한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뭐 없이 그럴만한 cause는 원인, 이유입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없다면 수색될 수도 압수될 수도 수동태 계속 쓰고 있죠. 비동사 나와서 pp, b 플러스 pp 압수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문장 여기까지 다시 개인이 사적으로 여기는 것은 that which 뭐뭐라는 것으로 이거 해석하는 건데 수거처럼 외우세요. that which 뭐뭐라는 것입니까? searched 될 수도 없는 것이고 or seized 될 수도 없는 거예요. 뭐가 없다면 without proper cause 적절한 어떤 이유가 없다면 이렇게 될 수 없어요. 법은요 보호합니다. 경찰이냐? 그치? 그렇겠구만. 법은 보호합니다. an individual's 개인의 private 사적인 개인적인 property는 자산이죠. 오케이. 자산을 보호합니다. 이렇게 끝이 났어요.
20분 정도 딱 된 것 같은데, 내가 전에 좀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해볼까라고 얘기를 해갖고 좀 길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다들 그 주변 사람들한테 몇 번 물어봤더니, 이렇게 짧게 하는 게 더 좋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할게요. 유닛 3 같은 경우에는 조금 깁니다. 요건 좀 세팅을 좀 해가지고 좀 잘라볼까? 아니면 이거 좀 길게 할까? 고민은 중이긴 한데요. 어쨌든, 2는 여기까지 딱 넣고 끝낼게요.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이바이.